자, 우리가 의형제를 맺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소. 중요한 문제라면, 아, 환건적에 대한 대비책 말인가? 그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요. 혹시 형제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게요? 바로 그거요. 이 양반이 세상 사는 법을 아는구만. 그럼 두 분께서는 나이들이 어찌 되시오? 다들 위층부터 갑시다. 이 관우도 유형과 마찬가지로 61년생이요. 뭐야? 나는 64년생인데 둘이 짠 거요? 달로 따져보면 이 관우가 마청이 될 듯이. 이건 안 돼. 뭐요? 절대 안 돼. 시대를 만드는 건 놓친 내가 아니라는 말도 모르시오? 그깟 나이 좀 많은 게 뭐 자랑이라고? 까짓껏 대장부답게 힘센 순서랍시다! 힘으로 하자면 나도 자네에게 뒤지지 않을걸세. 허나 이런 중요한 일을 어찌 힘의 경중으로만 정하겠소? 하긴 유형의 말씀이 옳소이다. 잘 먹고 잘 사는 순으로 정하는 게 어떻소? 미안한 말이지만 장영은 이미 가사니. 가나다 순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소? 중국의 가나다가 어딨어? 다 필요없고 돈 많이 낼 순서로 하는 게 어떻소? 내가 많이 냈다고 이런 말하는 건 아닌데 딱 좋네! 수염 길이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소? 아예 얼굴 빨간 순서로 하자고 하지 왜? 잠시 이 유비가 한 말씀 올리겠소이다. 두 분께서는 어찌 이런 큰일을 그리 가볍게 생각하시오?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오. 우리가 결의를 맺기로 한 연유를 벌써 잊으셨소이까? 대의를 위해 결의를 맺기로 한 우리들 나이며 출신이며 그런 것이 다 무슨 상관이겠소? 누가 근역이 되든 우리 셋은 한 명이나 다름없으며 대의를 위해 싸워나가는 신념은 변하지 않을 것이. 하긴 내가 분위기 좀 타서 시끄러웠구만. 나도 어른스럽지 못했소. 면목 없소이다. 그런 의미에서 귀 큰 순서로 정하는 게 어떻겠소? 어이!